밥 한 끼와 커피 한 잔, 영화 한 편 관람, PC방 10시간 이용, 치킨 한 마리, 과자 10봉지. 우리가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. 그리고 물류와 경영, 월 구독료 만 원.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.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.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. 빛나는 만 원의 가치. 물류와 경영. 북한 나진항이 물류 허브포트로 잠재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중국 연변대 백성호 교수는 북방물류국제컨퍼런스에서 나진항이 물류 허브 요충지로 아주 적합한 자유무역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백 교수에 따르면 나진항은 러시아 핫산철도와 연결돼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. 특히 삼부드는 7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을 갖췄습니다. 수심 역시 최대 11m로 극동 물류 허브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밖에 백 교수는 러시아가 임차한 나진항 인프라가 석탄부드로 전락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. 물류 허브인 나진항이 종합무역항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백 교수는 나선 경제특구와 나진항 개발에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.